멀지는 우리가 이전에도 많이 봤던 거죠. 그냥 합쳐주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순서 관계없이 그냥 합치는 거예요. 첫 번째가 펄스대에서 인터벌 2500, 2000, 1500, 1000입니다. 요거 네 개를 합쳐버리면 요게 먼저 나오고 다음에 나오고 다음에 나오고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first, second, third, fourth 이렇게 map2, map2도 쓰고 있죠. 맵이랑 비슷한 겁니다. 그 first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제일 먼저 fourth 나오고 third, second 다음에 first 어디 갔죠? first 그렇죠. 인터벌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요 녀석과 요 녀석이 같이 나오고 그죠? 여기 나오거나 여기 나오거나 두 개 같이 나오거나 뭐 순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first 나오고 third 나오고 first, third, second 나오고 다시 펄스 나오고 이렇게 구성을 해놨네요. 그렇게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얘가 넣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둘 다 2초 뒤에 넣는 거니까 얘도 또 2초 뒤에 나오고 얘도 2초 뒤에 새로운 숫자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넣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딱딱딱딱 잘라서 넣는 겁니다. 그죠? 이게 멀지죠.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있는 방식은 이거는 스테이팅 메소드로 쓰고 있습니다. 어버저버블에 어디 있나 여기 있냐? 어버저버블에 스테이팅 메소드 멀지를 할당한 거고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이번에는 인스턴스 메소드죠. 요거는 퍼스트 인스턴스잖아요. 인스턴스에다가 메소드에서 세컨드를 아규먼트를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쓸 수가 있죠. 스테이팅 메소드냐 인스턴스 메소드냐 두 가지 방식으로 다 쓸 수가 있는 것이 멀지입니다.